인산에 대한 기억이 아니다. 그렇지. 이런 거야.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에 용산 어린이 정원 문을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에 일본이 강제 수용한 이래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한미 간에 이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들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린이들.